Gia de nuvens no céu, trânsito do lado do chão, preso numa lua cheia, a concha fugindo do som. Já beira de sumir, afundo na maré que vem. O motorista me sorri e ri. Viver para ser simples, um dia para ser feliz. Tirando tempo supremo, a casa que perdepis. Ouvendo fim feito branco, e as nuvens a passar. No céu flutuar, as coisas não vão se encaixar. Se você se cobrar demais, deixe não se enganar. Que assim vai dar. Então, quando a coisa aperta, então, quando a coisa aperta, se eu estiver por triz, lembre o que ele diz. Viver pode ser simples, um dia para ser feliz. Tirando tempo sobre amor, canso que perdepis. Ouvindo fim preto e branco, e as nuvens a passar.어느 날 목마른 개미 한 마리가 물을 먹기 위해 냇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자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개미는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허우적될수록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물 마시러 왔다가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개미 옆으로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개미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나뭇잎에 올라탔습니다. 겨우 숨을 고르고 나자 개미는 그제야 나뭇잎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개미야, 괜찮니? 알고 보니 나뭇잎은 비둘기가 떨어뜨려 준 것이었지요. 개미는 비둘기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개미가 숲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나무 위를 겨냥하는 게 보였어요. 나무 위에는 다름 아닌 며칠 전 개미를 구해준 비둘기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냥꾼은 조준을 마쳤는지 활시위를 팽팽히 당겼어요. 안 돼, 내가 구해줘야겠어. 개미는 얼른 사냥꾼의 발등 위로 기어 올라가 있는 힘껏 살갗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활을 놓치며 주저앉아버렸지요. 아이고, 아파라. 이 소동의 비둘기는 재빠르게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냥꾼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개미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고마워, 개미야.
낙지와 가시나무와 갈매기. 어느 날 박쥐와 가시나무 그리고 갈매기는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되는 돈과 팔 물건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각자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친구가 많으니까 돈을 좀 빌려올게. 매우 들떠있던 박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수집한 옷을 내놓을게. 잘 팔릴 것 같아. 가시나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나는 이것저것 잘 주워오니까 구리를 모아올게. 멀리까지 날아다니는 갈매기도 말을 보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서로 구해오기로 한 돈과 옷, 구리를 가져와 시장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마침내 배 안쪽에 박쥐와 가시나무 그리고 갈매기가 물건을 잔뜩 싣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며 번개를 쳤어요. 곧이어 무서운 천둥 소리가 귀를 찢듯이 울리더니 굵고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비가 점점 퍼부을수록 바다에서도 무서운 파도가 출렁거렸어요. 박쥐와 가시나무와 갈매기는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서로를 꼭 붙잡았지만 성날대로 성난 파도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배는 뒤집어져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장사를 위해 구했던 돈과 옷과 구리는 모두 바다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박쥐와 가시나무와 갈매기는 겨우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달라졌답니다. 박쥐는 돈을 빌려준 친구들에게 시달릴까봐 매일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동굴 속에 꼭꼭 숨어 지내다가 밤에만 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가시나무는 지나가는 이들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바다에서 사라져버린 옷들을 조금이라도 다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죠. 갈매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 해변을 맴돌며 이것저것 뒤지고 쪼아본다고 합니다. 구리들이 파도에 밀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조각상을 파는 사내. 훌륭한 손재주로 유명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헤르메스 신을 조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운의 신이자 장사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신인 헤르메스를 조각하면 좋은 값에 팔릴 것 같아서였죠. 조각을 마친 그는 조각상을 보며 스스로의 재주에 감탄했습니다. 헤르메스 신이 마치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큰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사내는 기세등등하여 조각상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예상과 달리 조각상을 사겠다는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자리의 상인들이 물건을 다 팔고 하나둘씩 돌아가는데도 사내의 조각상에 눈길을 주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내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행운과 장사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헤르메스 신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르메스 신과 똑같이 생긴 이 조각상을 구경하러 오세요. 사내는
시장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외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각상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는 조각상을 한번 보고는 사내에게 의아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조각상을 왜 팔려고 하는 거죠? 당신 집에 두고 복을 받으면 되지 않소? 그러자 사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없죠? 사내는 한숨을 한번 푹 쉬고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돈이지 조각상이 주는 행운이나 복이 아니니까요. 욕심 많은 노새의 짐. 한 상인이 시장에서 무척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는 물건들을 반씩 나누어 당나귀와 노새에게 똑같이 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인은 오르막길을 만났습니다. 오르막길이 시작되자 몸이 아팠던 당나귀는 무척 힘겨웠습니다. 당나귀는 매우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노새에게 부탁했지요. 노새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짐을 치기가 너무 힘들어. 집에 가기도 전에 쓰러질 지경인데 내 짐을 조금만 나누어 들어주지 않을래? 하지만 노새는 당나귀를 본 채만 채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짐을 치고 있어. 너만큼 나도 힘들다고. 걸어갈수록 몸이 땅바닥에 붙어버릴 것처럼 지쳐가던 당나귀는 몇 번이나 노새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갈 길만 걸어갔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새 뒤에서 무거운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겨우겨우 따라오던 당나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던 거예요. 당나귀는 숨을 헐떡이다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상인은 울상이 되어 당나귀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고민하다가 노새를 보며 힘없이 말했어요. 당나귀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구나. 네가 대신 이 짐을 모두 싣고 가야겠다. 그리고 당나귀 가죽도 벗겨다 팔아야겠어. 상인은 당나귀에서 덜어낸 짐을 모두 다시 노새의 등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당나귀의 가죽을 벗겨 실어놓은 짐 위에 얹었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한 노새의 발걸음은 천근 만근 같았지요. 노새는 이제야 깊게 후회하며 탄식했습니다. 내가 당나귀를 진작 도와줬다면 짐이 늘어날 일도 없고 당나귀가 죽지도 않았을 텐데. 친구를 돕지 않은 죄로 친구의 짐에 가죽까지 싣고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나. 시골쥐와 서울쥐. 하루는 시골쥐가 서울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골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로 식탁을 채워놓았죠. 감자와 옥수수, 몇 개의 곡식과 약간 멍든 사과 등이 차려진 식탁으로 서울쥐를 이끌며 시골쥐가 친절히 얘기했어요. 비록 소박한 시골 음식이지만 몸에도 좋고 꽤 맛있을 거야. 마음껏 먹으렴.
에게? 아니 이런 걸 먹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니? 서울쥐는 멍든 사과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고는 시골쥐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대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는 항상 화려한 음식들이 차고 넘쳐. 시골쥐는 자기가 애써 준비한 음식들이 무시받는 것 같아 무안했지만 티내지 않고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네 덕에 서울 음식을 한번 배불리 먹어볼까? 시골쥐는 서울쥐를 따라 서울쥐의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서울쥐가 자랑하던 대로 집은 으리으리하게 크고 바닥도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더구나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골쥐는 상상도 못한 풍경에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많이 놀랬지? 보통 때도 늘 이 정도 음식은 있어. 서울쥐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역시 대단하구나. 내가 준비했던 시골 음식은 여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구나. 시골쥐는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 집의 주인이 음식을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라 얼어붙어버린 시골쥐를 서울쥐가 재빠르게 끌고 구석진 곳으로 도망쳤어요. 이 집 주인이야. 저 사람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야 먹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일단 창고로 가자. 시골쥐가 서울쥐에게 속삭였어요. 혹시나 집주인이 들을까봐 큰 소리로 얘기할 수도 없었죠. 창고에 가자 나달이 굵은 곡식과 싱싱한 과일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시골쥐는 신이 나서 당장 달려나갈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골쥐의 앞을 서울쥐가 가로막았어요. 시골쥐는 이제 배가 고파서 화가 날 지경이었죠. 그래서 잔뜩 고린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고. 왜 또 그러는 거야? 여긴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단 이것들만 잘 피해 다니도록 해. 서울쥐는 시골쥐의 발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톱니가 매우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쥐덫이었죠. 게다가 쥐덫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는 되어 보였어요. 여기저기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덫들을 보자 시골쥐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자코 뒤돌아서며 서울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있어. 난 다시 그리운 시골로 돌아갈래. 어디가? 저 많은 음식들을 배불리 먹어봐야지. 서울쥐가 영문을 모른다고 하며 시골쥐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골쥐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야. 내 목숨과 바꿀 만큼 대단한 음식은 세상에 없어. 두 마리 토끼.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힘없이 터덜터덜 걷다가 풀밭에 축 늘어져 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가까이에 토끼 한 마리가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자는 최대한 살금살금 걸어서 천천히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지금 껑충 뛰어서 한 번에 잡자. 사자는 도움닫기를 하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른 토끼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잠들어 있던 토끼보다 더 토실토실해서 훨씬 더 먹음직스러웠죠. 사자는 얼른 방향을 바꿔서 뛰어가는 토끼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자가 멀리 뛰어가는 재빠른 토끼를 따라잡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만치 달아나는 토끼를 아쉽게 바라만 보다가 사자는 되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아쉽지만 잠든 토끼라도 잡아야겠다. 사자는 다시 조용조용 토끼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미 토끼는 사라져버렸답니다. 사자가 토실토실한 토끼를 쫓느라 법석을 떨며 내달리는 바람에 곤히 잠들었던 토끼가 놀라 잠에서 깨어버렸거든요. 덕분에 토끼는 목숨을 건지고 사자는 다시 쫄쫄 굶게 되었답니다. 여우와 신포도.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쳤던 탓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송이들이 너무나 반가웠죠. 당장이라도 몇 송이씩 집어먹고 싶은 마음에 여우는 주저없이 포도나무로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생각보다 키가 컸습니다. 포도송이들은 당장이라도 잡힐 듯이 탐스럽게 달려있는데 아무리 애를 쓰며 뛰어올라도 잡히질 않았죠. 한참이나 포도나무와 씨름을 했더니 여우는 오히려 배가 더 고파졌습니다.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끝내 여우는 뛰어오르길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포도나무를 한번 휙 돌아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혼잣말을 했어요. 저 포도는 아마 덜 익었을 거야. 매우 신맛이 날 것 같아서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늑대와 어리석은 양치기. 한 양치기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늑대 한 마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양치기는 잔뜩 긴장하여 늑대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몽둥이처럼 생긴 길쭉한 지팡이를 꽉 치고는 늑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아주 온순한 눈으로 양들 주변에서 얌전히 걸어다닐 따름이었어요. 녀석은 양들을 보고도 달려들거나 물어뜯을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죠. 다른 늑대들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참 희한한 일이군. 다음날 양치기는 들판에서 다시 늑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늑대는 여전히 멀리서 양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오히려 양치기가 웅덩이나 미끄러운 곳들을 피해 양들을 잘 몰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지요. 그 다음날이 되자 양치기는 더 이상 지팡이를 들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양들을 해칠 리 없다고 믿게 되면서 반대로 마음이 든든해지기까지 했어요. 이제 늑대가 보이지 않으면 옆이 좀 허전해질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는 마을에 깊이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녀올 동안 양들을 대신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다 문득 늑대를 떠올렸습니다. 그 늑대는 아마 양들을 잘 돌봐줄 거야. 녀석에게 맡기고 다녀와야겠어. 양치기는 들판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양들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늑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제야 마음 놓고 양치기는 마을로 떠났습니다. 든든한 늑대가 있어서인지 양치기는 볼일을 다 보고도 느긋하게 들판으로 향했죠.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양들이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몇 마리는 물어뜯긴 채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는 피가 잔뜩 묻은 이빨을 드러낸 채 흡족해하는 늑대가 보였어요. 늑대는 양치기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기다란 혀로 입 주변의 피를 쓱 핥은 후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양치기는 그제야 자기의 어리석은 실수를 깨달으며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나 어리석다니.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저 교활한 늑대에게 속아 양들을 잃어버렸구나. 단 한 가지의 쓸모, 여우와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가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저 멀리 걸어가는 여우를 발견하고는 얼른 달려가 인사를 건넸어요. 여우야, 안녕? 고양이구나. 그런데 이 숲에서 뭐하니? 여긴 무서운 동물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야. 정말? 난 몰랐어. 고양이는 여우의 말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갑자기 맹수가 나타날까봐 두려워서였죠. 그 모습을 본 여우가 깔깔대고 웃었어요. 고양이, 너는 무척 겁쟁이로구나. 아직은 맹수들이 나타날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할 것 없어. 고양이는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깜짝 놀랬잖아.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사자가 뛰쳐나올 것만 같았어. 여우는 여전히 가슴을 졸이는 고양이에게 보란듯이 어깨를 한껏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거만한 말투로 물었지요. 고양이야, 너는 혹시 무서운 동물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몇 개나 알고 있지? 그러자 고양이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글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개 정도는 알고 있어. 한 개? 겨우 한 개? 이런, 넌 아주 쉽게 잡아먹히겠구나. 여우가 큰 소리로 비웃자 고양이는 더욱 풀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우, 너는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알고 있어? 나? 이 숲을 눈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는 수십, 아니 수백 가지의 도망가는 법을 알고 있지. 동물마다 도망치는 방법도 다 다르단다. 여우가 한껏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풀숲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발톱에 집채만한 갈기, 창살처럼 크고 날카로운 이빨. 사자가 순식간에 달려왔어요. 고양이는 재빨리 옆에 있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고양이가 알고 있던 단 하나의 도망가는 법이 그것이었죠. 그러나 수십, 수백 가지의 도망가는 법을 알고 있다던 여우는 무엇을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그만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너무 많은 방법을 알고 있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도망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었죠. 때론 수백 가지의 방법이나 정보보다 단 하나의 쓸모 있는 것을 아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답니다.
지혜로운 까마귀. 가뭄이 길게 이어지던 메마른 날이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어요. 너무나 덥고 목말라 지쳐버린 까마귀는 날개를 펄럭일 힘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결국 땅으로 내려가 조금 쉬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눈에 반갑게도 물병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와, 양치기들이 버리고 간 물병이네. 물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겠지? 까마귀는 매우 기뻐하며 쓰러져 있던 물병을 얼른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물병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쉽게도 물은 아주 조금 남아있었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낙담하지 않고 골똘히 생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궁리했지요. 왜냐면 물병 주둥이가 너무 좁아서 까마귀의 부리를 다 집어넣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때 까마귀의 머리를 번뜩 스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어쩌면 그 방법으로 물을 마실 수도 있을지 몰라. 까마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들을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모아 물병 옆에 갖다 놓았지요. 그리고 돌멩이들을 하나씩 물병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워온 돌멩이들이 거의 다 떨어져 갈 즈음 까마귀는 병 주둥이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돌멩이가 수북이 물병 안에 쌓인 만큼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물도 찰랑찰랑하게 차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까마귀는 그제야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주둥이를 물병에 넣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얻은 물인 만큼 더욱 달콤하고 시원하게 느껴졌죠. 어리석은 양치기와 염소. 한 양치기가 염소들을 몰고 들로 나갔습니다. 염소들은 풀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산에 살던 염소들이 내려와 함께 풀을 뜯어 먹었어요. 이 광경을 보던 양치기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산에 사는 염소들은 어차피 주인이 없잖아? 데려가는 사람이 임자니까 내가 데려가면 모두 내 것이 되겠구나. 양치기는 욕심이 마음에 들뜬 채 해가 저물자 모든 염소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양치기는 다시 들로 나가려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염소들을 헛간에서 쉬게 하며 여물을 주어야 했죠.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네. 오늘은 집에서 염소들을 돌봐야겠다. 양치기는 염소들의 먹이통에 차례로 여물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염소들에게 똑같이 여물을 주지는 않았답니다. 어제 새로 데려온 염소들에게는 여물을 듬뿍 퍼주고 원래 기르던 염소들에게는 배고픔만 겨우 잠재울 만큼 여물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염소들이 먹이를 잔뜩 먹어야 나를 좋아하겠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거야. 양치기는 자신의 꾀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지요. 양치기는 염소들을 몰고 들로 나갔습니다. 염소들은 늘 그랬듯이 신선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지나자 몇몇 염소들이
풀을 뜯길 멈추고 하나 둘 들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산에서 내려온 염소들이었지요. 양식이는 당황하여 헐레벌떡 그 염소들에게 달려갔어요. 네 이놈들, 대체 어디로 도망을 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벌써 잊어버렸어? 양식이가 씩씩대며 따져 묻자 한 염소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마다요. 당신은 원래 기르는 염소들보다 우리한테 더 많은 먹이를 주었죠? 그럼 또 새로운 염소들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먹이를 아주 조금만 주겠네요. 그러니 굶주려 죽기 전에 어서 산으로 도망가야겠어요. 염소들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은 양치기를 뒤로하고 순식간에 산으로 사라져버렸답니다. 쥐와 개구리. 쥐와 개구리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친구이면서도 개구리는 항상 쥐가 부러웠죠. 재빠르게 달리고 땅에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가볼 수 있었으니까요. 나도 쥐처럼 빠르게 달리고 싶어. 개구리는 날마다 쥐가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구리는 펄쩍펄쩍 뛰어서 단숨에 쥐를 찾아갔습니다. 쥐야, 쥐야, 우리는 친구니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지? 물론이지. 그런데 어떤 부탁이니? 쥐가 흔쾌히 허락하자 개구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난 네가 잘 달리는 게 무척 부러워. 그래서 널 닮기 위해 항상 네 곁에 붙어있고 싶어. 그래? 그럼 붙어있도록 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항상 서로 붙어있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 서로 한쪽 다리씩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는 거지. 그러면 네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해보자. 쥐도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렇게 개구리와 쥐는 서로 다리 한 짝씩을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개구리는 매우 기뻐하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헤엄을 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다리가 묶인 쥐도 개구리를 따라 물로 첨벙 빠졌지요. 개구리는 자기가 쥐를 좋아하는 만큼 쥐도 개구리가 사는 물속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이내 숨이 막혀 발버둥치기 시작했어요. 개구리야,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물 밖으로 어서 나가자. 무슨 소리야? 내가 헤엄치는 걸 즐거워하니까 분명히 너도 좋아하게 될 거야. 조금만 더 움직여봐. 개구리는 괴롭다는 쥐의 말에 아랑곳도 않은 채 신나게 헤엄을 쳤지요. 그러나 결국 쥐는 얼마 후 숨이 막혀 몸이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개구리가 쥐의 말을 무시하고 끝내 물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쥐의 몸이 두둥실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을 빙빙 돌던 독수리가 쥐를 발견했습니다. 독수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쥐에게 돌진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독수리는 날쌔게 쥐를 낚아올렸습니다.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쪽 다리가 묶여버린 친구를 따라 독수리에게 함께 잡혀가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도 원하던 대로 친구와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냥꾼의 겉과 속.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치던 여우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달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여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바짝 뒤를 쫓고 있었죠. 이대로는 잡히고 말겠다는 생각에 여우는 주위를 재빨리 살폈습니다. 옳지, 저기 나무꾼의 오두막이 있다. 가서 숨겨달라야겠어. 여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오두막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패던 나무꾼에게 손이 닳도록 빌며 애원했어요. 나무꾼님, 제발 저를 잠깐만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이리 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간절히 부탁하는 여우를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두막 문을 열고 여우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고는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말대로 잠시 후에 사냥꾼이 뒤따라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냥꾼은 성큼성큼 다가와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이보시오, 나무꾼 양반. 방금 이리로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어? 나무꾼은 태연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우 같은 건 전혀 보지 못했소이다. 나무꾼의 목소리는 여우에게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손가락은 그의 말과 달리 오두막 안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사냥꾼은 주변을 살피느라 그 손가락을 보지 못했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쪽으로 뛰어왔는데. 사냥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여우가 살그머니 오두막에서 나왔어요. 여우는 사냥꾼을 휙 돌아보곤 사냥꾼이 떠난 반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매우 성이 나서 여우에게 외쳤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을 보았나? 내가 네 목숨을 구해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것이냐? 이 말을 들은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꾼을 돌아봤어요. 여우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내 목숨을 구해줬다고요? 당신은 나를 구해준 척하면서 사냥꾼에게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기다니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여우는 따끔하게 나무꾼을 꾸짖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답니다.